빗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 저희 집안에 비법이에요. 정체불명의 열매가 들어간 비법 재료. 냄새는 약간 막걸리 냄새가 나는데? 어린 솔방울을 따서 막걸리에다가 이렇게 효소를 만들고 있어요. 테라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동맥경화 원인이 되는 이 콜레스테롤을 용해시켜주고 또 혈관 확장을 돕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솔방울 효소를 넣어주면 잡내 제거는 물론 육질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은은한 소량이 더해져 맛은 업! 업! 어이? 이 재료들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야채 육수, 사골 육수 같이 해서 소스를 만들 거예요. 무, 양파, 고추씨, 명태 등을 가득 넣어 채소 주머니를 만들어주고 인삼, 어성초, 뽕잎과 솔잎 등 8가지 약재를 가득 넣은 주머니를 함께 끓여 맛국물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구수한 맛을 내주기 위해 사골 육수까지 준비. 사골 육수는 맛이 고소하고 진하고 담백한 맛이 나지만 그 야채 육수는 그 뭐라 할까 깔끔하고 좀 시원한 느낌. 그래서 시원하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플러스 되면은 풍부한 그 맛을 보장해 줄 거예요. 건강한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배와 사과를 갈아 양념장에 넣어주고 사골 육수와 막국물 투입.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양념장. 와, 양념장에 넣는 재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오리 주물럭을 드시면서 단백질 드시면서 또 식물성도 드시면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보충을 할 수 없는 것을 이것들이 보충을 해주죠. 약 일주일 동안 숙성시켜주면 영양 가득 특제 양념장 완성. 오리 고기에 넣어 조물조물 양념장을 발라주면 끝이 안 돼. 손님상에 나가기 직전 오리고기에 양념을 또 하는 주인장. 1차적인 양념은 몸에 좋은 것만 제가 담아서 이게 했고요. 2차적인 양념은 간이라든지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작업을 또 여기서 하고 있어요. 맛은 물론 영양 가득한 오리를 듬뿍 올려주고 순대와 돼지고기, 새우, 그리고 낙지까지 아낌없이 팍팍. 순대가 얼핏 보면 그냥 장어 같아요. 뜨거운 철판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아름다운 잡내. 오리 철판 주물럭 완성. 이게 맛은 어떨까요? 순대는 더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아주 좋아요. 거친 피부도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주고요.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배출시켜주고요. 땀도 나면서 그냥 몸에 쌓였던 피로가 다 사라지는 느낌? 아, 곰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등 뒤에 메고 있던 곰이 사라졌어, 지금 사라졌어.